열심히 살으라고 잘하라고 자 평생 연막이 연장사한다고 아니 대 박수하고 함성 좀 크게 좀 쳐주세요. 함성 좀 소리 좀 질러줘. 소리 야 박수로 치지 말아도 되는데 소리만 질러줘. 현장감이 있지. 장구 한번 칠까요? 야씨 그걸 가만히 있어. 장구 한번 칠까요? 나 곰방 난타 했잖아. 쎄 빠지게. 근데 또 치라고 나 뒤지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휴 나왔으니까 노래도 한잔하고 하고 예? 하다가 보면은 장구도 한번 치고 예? 가위도 한번 치고 북도 한번 치고 이렇게 해야 순서대로 넘어가야 재미가 있지. 나오자마자 장구 치면 재밌겠어? 재미없지? 좀 전에 해갖고 기력도 다 떨어지고 죽겠구만 그냥. 노래부터 한자리 할게. 아는 노래 다들 아는 노래로다가 한자리 할긴데 아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봐봐 꼴먹은 버거리 어지라라고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냐. 대답 좀 해봐 지라라고. 엿 먹어서 그래 뭐요 입이 딱 달라붙었어. 예? 예? 엿장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알았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박상철 노래지? 박상철 노래로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상철 노래 뭐? 자오가가 박상철 거냐? 아, 얘 나 아는 노래를 그렇게 많은데 그거 좀 오래됐다 야. 그거 말고 없어? 예? 아, 전에도 얘랑 똑같은 수준인가 보네, 지랄하고, 씨. 자욱아, 갈게. 뭐, 아는 거라 무조건 해야지. 다 아시잖아, 오래돼갖고, 자욱이. 자욱이 한번 불러보러 갈까요? 네, 차렷! 경례.
마음을 찾아 못 가는 건 내 정을 차오나 엔딩 괜찮았어? 노래가 왜 자욱이 너무 시끄럽진 않으셨어요? 뭐 이런 걸 치고 그러세요 그래? 감사드릴게요. 뭔 돈을 이렇게 자꾸 주시면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지고 버릇이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하여튼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이?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어떻게 밤일 할 때가 지났더라도 꼭 오늘 저녁에 밤일이라도 한번 오시고 왜? 아니 오늘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잖아. 즐거운 얘기 행복하게 사시라고 해드리는 건데 뭐 안 그래? 그런 말도 해줄 수도 있지. 너는 못 알아들었지? 아 저거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야 너는 모른다고 그래. 몰랐지? 그래요. 벌써 진짜 알아들었으면 너는 벌써 까진 거다. 근데 몰랐지? 그래요. 아유, 모르는 척 해야 이런데 와서는 이? 알아도 모르는 척 짓고서 가서, 아니, 미안하다, 야.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써먹으면 안 돼. 알았지? 혼난다. 근데 앵콜 없이요? 아무리 좀. 시끄럽게 했어도 좀 앵콜도 한번 해주고 그러지 좀. 아유 앵콜 없어? 앵콜? 아 잘 하는 거 같아? 못 하는 거 같아? 잘했어요? 아이 항상 고맙게 잘했어요? 아이 그래 우리 언니들은 나 잘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그러니까 잘한 거 같아?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아유 진짜 저것이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누군지 보여야 얘기를 하지. 안 보여서 잘 몰라. 아이 봐봐 괜찮은데 왜 쌍꺼풀 수술했어? 아니요 잘 됐어. 뷰티풀하고 엘레강스하고 쌍꺼풀하고 막 그래. 그래야 돼. 자고로 여자들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 나 매력 있는 것 같지요? 맞아요. 응, 매력 있지? 예, 괜찮요. 나 정도면 되지 뭘. 앵콜. 네. 그럼 듣고 싶은 노래는 없어요? 어? 듣고 싶은 노래, 아는 노래. 여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아는 노래라도 해야 재미가 있지. 뭐가 있을까? 항구의 남자. 항구의 남자. 박상철이 그 나왔네. 오늘 그럼 박상철이 리사이트를 한번 해버리지 뭐. 항구의 남자. 준비하시고. 박수를 칠 준비하시고 음악 나오면은 처장에 한번 딱 치주고 그 다음에 흥이 나시는 분만 계속 쳐. 안 그러면 안 쳐도 돼. 날씨도 더운데 뭐더러 박수 치고 웃겄어. 그쵸? 근데 선풍기 이거 비싼 거 주고 갔다가 나왔는데 박수 쳐주고 웃어줘야지. 항구의 남자 출발합니다. 출발. 남자의 사연이 무지를
바다가 고향이다 한다. 왜 쑥스러워? 뭘 쑥스러워? 이제 고장날 때 다 돼갖고. 아무쪼록 우리 엄마는 오늘 저녁에 생리 한번 오세요. 이게 자고로 여자들도 생리할 때가 건강한 거거든. 그치? 끝나고 나면은 그 머시기가 와, 갱년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그래. 그래서 새롭게 생리 터지세요 오늘. 건강하시란 얘기요. 아유 일단 참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자꾸 주고 그냥. 아유,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 없지? 하기야 뭐 뿌리 틀리잖아. 봤어? 아 그냥 하는 말이야. 부담 갖지 마라. 일부러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럴 때 한번 웃어주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알았죠? 아유 목구멍 터지는 줄 알았네. 키가 낮아져가지고 키를 올릴래니까 한참 힘들어 죽겠네. 아 나 금방 가위치다가 피났네. 아이씨 손가락 터졌어. 보여? 가위를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쳤나봐. 손가락 터졌네. 어저께는 여기 터지고 오늘은 여기 터지고. 아이 내일은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데일밴드 있으면 하나 주시오. 혹시 데일밴드 가지신 분 있어? 없죠? 근데 앵콜 한번 할까요? 앵콜? 앵콜이야. 낮에 뭐 뜨거운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구경하고 놀다 가셔.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 또 박수도 한번 쳐주셔야 또 제가 인연이 또 힘을 내서 노래도 한 자리 하고 장구도 한번 치고 그러지. 아셨죠? 가위를 잘라 갖고 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도 나고 그래. 어쩌고 또 오늘 어저께는 발을 다쳐갖고 발이 아파갖고 쩔뚝거리고 미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 다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항상 이게 정신이 나간다 그럴까 신기가 들어왔다 그럴까 막 그렇더라고요. 한 곡 자 이제 뭔 노래 하나 할까요? 듣고 잡힌 노래 없이요? 없어? 아는 노래가 없나? 뭔 노래 하나 할까? 연모? 연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막 한국의 남자로 분위기 쫙 올려놨더니 연모로 죽일 일 있어. 아이씨. 그 연모 가지 뭐. 아이, 갈게요.
그 연마가 중요야.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중요야. 차분하게 디스코로 가면 다시 뜨는 거지. 그쵸? 가면 되지.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볼까? 잔잔하게 가보고 두 번째 디스코로 가고 막 흔들어. 응. 연노 갑니다. 괜히 이렇게 걸어다니면 백팀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모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안 돼. 돌아가는 길이 지웠다. 시간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 바꿀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울어보지마.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아차! 신나게 나오면 잠깐 쳐가면서 그냥 한 번. 어차 없다면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모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이 우리 별이 이제와 사는 길 멈출 수 있나. 이후 마음껏 이후 마음 울어보지마. 당신 떠나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고마워요. 장구를 한번 신나게 때려볼까요? 이제 혼자 보고 가. 이 양이는 오다가다 그냥 하지 말고 보고 가. 이거 치고 나서 북 칠게. 북 북. 내가 북을 치면 원래 5북을 쳐요. 북을 다섯 개를 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북이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5북은 못 치고 한 개만 칠게요. 한 개만 치고 이따가 엎드려 뻗쳐갖고 치는 것도 있어. 그것까지 다 보고 가요. 알았죠? 왜? 그 다음에 누워서 치는 것도 있고. 아, 이게 각설이 마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구경을 해야지 재미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도 아는 거야. 그냥 중간에 가고 중간에 가면은 아, 저 새끼들 하루 종일 노래만 한다 그러는 거야. 왜 노래할 때만 왔다 갔다 했거든. 그쵸?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 자고 치고 이럴 때는 왜 안 보고 왜 꼭 북칠 아니 노래할 때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저 새끼들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한 두어 시간씩 구경하고 가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어.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알았죠? 예? 그러면은 장구 한번 칠게요. 장구. 신나게. 장구. 뭘로 갈까? 광대로 갈까? 광대. 광대가 뭔지 알죠? 요즘 노래 참 엿장사들 많이 부르는 노래. 분단장 하고. 이? 내가 진짜 분단장에 아침부터 분단장 했거든요. 근데 땀이 허지라나든지 지랄하고 다 지워져가지고 아침에는 그렇게 내가 이뻤었는데 땀 때문에 내가 진짜 개박그릇이 돼버렸네 오늘. 하여튼 강대로 한번 장구 한번 칠랍니다. 잘 치든 못 치든 열심히 땀 흘려서 치니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응. 그리고 네, 안 해도 돼요. 알았다, 그래도 돼요. 뭐, 어차피, 뭐, 각선 열장사 이럴 때 한 번씩 반말하지. 어찌할 거요? 분장 딱 지우고 나면은 우리 각 선생님들, 품바님들 오신다 그러는데, 그죠? 반말 해도 돼요, 이? 네. 응, 그래요. 편하게 놀아, 편하게. 내 친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놀아. 나 한 번 한다? 네. 나 장구 친다? 네. 알았지? 네. 아버지, 괜찮겠어요? 네. 나 친다? 알았다. 강대로 한번 칠게요. 강대. 강대 한번 주세요. 남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숨이 나서 숨을 쉬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여러분들은 볼만하죠?
하는 나는 진짜 좆빠지네 진짜. 한번 더 할까요? 어? 하지마. 왜 해야 좋아하지. 볼 게 있어야지 자고로. 한번 더 칠까요? 아이씨 반응이 없어. 잘했다고 박수를 신나게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이고 아버지 잘했죠? 아이고 이런 거 한 번씩 치려면 미쳐버려야 되거든. 이게 박자 갖고 치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하고 이 홈 갖고 치는 거예요. 이게 박자 갖고만 쳐갖고는 안 맞아. 잘했죠 거기도. 아이고 나 이제 이참에 아까 엿은 팔았잖아. 에? 그래도 광고 한번 할게. 광고 하는데 가지 마. 또 북도 치는 거 보여드릴게. 가지 말고 그냥 안 사도 되는데 그냥 앉아서 있다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 그때 하나 팔아주면 되고. 알았죠? 선풍기 바람 쐬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옆에 지나가면은 미안하잖아. 에? 미안하면은 땅바닥 치다 보고 이렇게 긁고 있어. 그래서 쑥 지나갈 테니까. 알았지? 아니면 아 저거 진짜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하나 그냥 팔아주면 되고. 알았죠? 나 광고 한번 할게. 1분만 할게요. 딱 텔레비 연속곡 봐도 1분 후에 30분 하다가 뜨잖아. 칫솔 할까요? 치약? 칫솔 치약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셔도 이 기회에 하나 구비를 해놓으셔 쓸만해요. 진짜 작년에 사신 분들도 올해 또 사러 오시고 막 치약하고. 어디 가서 마트에 사는 것보다 혹시 마트 사장님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 2,000원 파는 것보다 3,000원 파는 것보다 제품은 훨 좋습니다. 예, 광고 한 말만 해드릴게. 자 해마다 저희가 해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올 봄에도 저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올 봄에도 저희가 치약하고 칫솔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설명해드렸듯이 이 칫솔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메이커 있는 거는 저희가 절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성도 없습니다. 아시죠? 메이커는 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 비싸. 원가는 비슷합니다. 우리랑 원가는 비슷한데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3,000원 이상을 받아야 돼. 메이커들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시중에 나가시면 현재 약국 판매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만 팔면은 현재 지금 3,000원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약국에서. 그리고 여기 약국 판매용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 글자를 잘못 집어넣으면 허위 광고로다가 쇠고랑 찰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 칫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제 손잡이 부분에는 노랗게 아니면 초록색, 하늘색, 빨간색으로다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로마 향이 입혀져 있어요. 냄새 맡아보시면 항상 향기가 오래 갑니다. 화장실에 그냥 놔두셔도 이 향기가 나옵니다. 방향제가 필요 없이. 자 그리고 칫솔목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식용그물 갖다가 코팅한 거예요. 이게 살짝 했다고 그래서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살짝 식용금. 식용금을 왜 코팅을 했냐면은요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금이 아시죠? 금이 살균작용이 있는 거. 균을 생기지도 말고 박멸을 하라 해서 금으로 식용금으로다가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세모 짧은 모 긴 모가 있어서 깊숙한 곳에 이물질 같은 걸 빼주라고 기능성 이중 미세모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문질른다고 해서 이 모는 금방 무뎌져 가지고 못 쓰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은 써요. 근데 6개월 동안 쓸 필요가 없어. 하나에 1,000원꼴인데 1,000원인데 6개월을 못 들었어. 한 달 쓰고 버려. 그냥 아 버리지 말고 위에 거는 똑 잘라가지고 그 세면대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놔요. 향기가 납니다. 손잡이에서 세균을 잡으려고 아로마 향을 입혔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10자루를 묶어서 드리는데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예요? 우리 각설이가 갖고 다니는 거 다 얼마예요? 물론 만 원에 드려, 만 원에. 우리는 만 원 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 원가는 제조 공장 중소기업에서 원가 이하로 저희한테 홍보를 부탁을 해서 저희가 원가 이하로 드리기 때문에 만 원 이상 넘어가는 제품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셨죠? 칫솔 만 원입니다. 집에 두시고 그 며느리 손자 예? 아들 딸 이렇게 오면 하나씩 줘. 맨날 이 칫솔 사러 다니기도 힘들고 마트 가도 똑같은 거 2,500원 주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손만 들으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네 하나 드릴게요. 부수적으로 치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치약까지 다 갖고 다니. 한 바퀴 돌으세요.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예. 칫솔 드릴까요? 칫솔. 작년에 샀는데 되게 좋아서. 작년에 사셨어요, 칫솔. 네. 좋죠. 일부러 사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쓰셔보니까 어때요? 엄청 좋죠? 한 달만 쓰셔도 돼. 향기도 나고. 진짜 좋죠? 그렇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좋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매해주신 분이 알아서 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좋은 물건을 우리 봄에 왔는데 또 팔면은 우린 맞아 죽죠? 근데 올해 왔는데 내년에 또 오면 또 맞아 죽습니다. 똑같은 제품. 그렇죠? 우리는 해마다 들어와. 여기도 20년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들을 항상 홍보를 해드리는데 안 좋았으면 누가 사겠어, 솔직히. 그리고 치약 설명해드릴게요. 이 치약은 현재 치약은 프로폴리스, 벌. 벌집에 있죠? 벌이 생산하는 거니까. 프로폴리스. 이게 잇몸 질환이나 잇몸에, 치아에, 충치에 굉장히 좋습니다. 세균 억제도 되고요. 프로폴리스 요즘은 일부러 원액을 사가지고 물에 타서 드시기도 해요. 목 보호도 된다 그래가지고. 구강에 굉장히 보호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제품 표시가 틀립니다. 그린색. 뒤에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의 색깔이 그린색이면은 이게 천연제품이라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파란색은 반반 들어 있습니다. 화학 성분하고 반반 들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파란.